아프리카 TV 메이저 BJ들 12월 풍력. 야무지네. 제가 보니까 200위권이던데요, 저? 저는 12월에 35만 개 정도 받은 것 같던데? 세아가 360만 개. 와, 미쳤지. 진짜. 미쳤지, 미쳤지. 근데 이 더 쩌는 게뭔줄 알아요? 그 사세 같이 느껴지잖아. BJ들 풍투데이 보면은 이제 막 12월 달 풍선 막 400만 개, 500만 개 세아 막 보면은 와, 미쳤다 이러잖아. 근데 그 사세 위에 그 사세가 있어. 뭐냐? 인강 강사인데 이제 유튜브 채널을 이제 운영하시는 분인데 130억을 인증을 해버렸어. 130억을. 이지영 강사. 핸드폰에 이게 인증을 한 거야. 130억. 근데 이 기사에 화나요가 790개야. 왜 화가 날까? 재산을 공개를 했는데 뭐 어떤 그 편협한 방법이나 그런 거 없이 자기 힘으로, 자기 직업으로, 자기가 잘하는 걸로, 자기가 할수 있는 걸로 돈을 떳떳하게 벌고 세금 다 내면서 돈을 벌었는데 어째서 실효가 더 많을까? 이런 거 보고 느끼는 거 없으세요? 예. 열등감이 좆되는 거야. 솔직히 진짜 안 그런 사람들의 평소 현우진 그냥 강사는 반응은 K71이고 펜트하우스스 현금 야, 250억에 상세. 인강 강사가 진짜 돈을 많이 벌긴 많이 버는구나. 대박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넘어가잖아. 근데 이 열등감에 사로잡힌 새끼들은 뭔가 좀 다르긴 다른가 봐. 이 뇌의 신경물질 뉴런 같은 게좀 다른 구조로 돼 있으려나? 이런 개병신들은 그 남한테서 뭔가 불행을 찾는지 모르겠어. 남이랑 나라를 비교하면서 그 현실을 마주보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저 열등감을 갖는다 그래서 현실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그렇다고 지가 노력 빡세게 해가지고 공부 존나 잘하고 해가지고 뭐 어? 임용고시 보고 강사 자격증 따가지고 지가 열심히 할 생각은 안 하고 이런 거 싫어요. 그나마 누르는 게할수 있는 거야. 얼마나 한심하냐? 같은 인간이고 같은 생명체인데 같은 종족인데 고작 할수 있는 거 화나요 누르는 거 어째서일까? 이 사람이 딱히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재산 공개하라 그래서 그냥 재산 공개 딱 해준 건데 왜 화가 날까? 근데 더 또라이가 뭔줄 알아?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베스트 댓글이 이런 거 보면 감스트가 진짜 대인배더라. 유튜브에 철구 묻으면 잣되는 거 알면서도 새 인사 돌리. 어떻게든지 이제 타 BJ 언급 얘기 나오게 해가지고 한번 내가 뭐라도 이제 얘 언급하거나 뭐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 거 그냥 바로 끌게. 바로 끄고 좀 방송 내용에 집중을 해. 산만한 인방갤러 새끼야. 평소에 맨날 그런 것만 보니까 자극적인 것만 보니까 그냥 이런 얘기들이 귀에도 안 들어오나 보다. 넘어가자. 자, 이게 존나 골 때리는 게 베스트 댓글이라고 하는데 진짜 배대신지 뭔지도 모르겠어. 읽어볼게요. 존나 골 때린다 내용 봐봐.
지영씨, 소원이 하나 있는데 들어줄랍니까? 저는 별 볼일 없는 40대 초 노총각에 현재 기초수급자로 살고 있는 돈 없는 남자인데 나랑 결혼해주면 안 돼요? 예전에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 이야기처럼 나의 평강공주가 되어주길. 네이버 기사에서 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내 이상형입니다. 여자 인생이 남들처럼 평범하면 역사의 기록이 되지 않잖아요. 이제 부를 이루셨으니까 평강얘기처럼 그런 삶도 한번 꿈꿔보시죠. 평강공주가 그런 삶을 안 살았다면 우리에게 기억조차 없는 여자였을 겁니다. 잘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회를 좀 드릴게요. 기회를 드립니다. 잘나가는 이제 100억대 미모 스타 강사, 돈 없는 빌털털이 기초수급자인 노총각과 결혼하다. 이야, 이 뉴스 기사 이런 제목 멋지지 않나요? 아울러 세계 뉴스에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뉴스와 사람들에겐 평범한 존재는 기억되지 않는 법이죠. 족같은 괴변 중에 괴변이다. 잘 한번 생각해보고 연락주세요. 이 부유한 남자 부유한 여자의 결혼은 그냥 누구나 하는 평범한 일상이니까. 사람들이 기억도 하지 않는 그러나 나는 불안 노총각, 당신은 성공한 스타 강사, 이 커플의 이미지는 충분한 이슈가 될 겁니다. 기회를 드릴게요. 연락주세요. 사랑합니다. 기회를 드린대. 지가 기회를 드린대. 꼭 떠오른다. 나한테도 쪽지로 일주일에 한 진짜 다섯 번 이상 오는 신입 BJ인데요. 학고 BJ인데요 형님. 형님 저랑 한번 합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합방 문화에 있어서. 예, 저 같은 학고와 함께 하시면 형님 방송에 더더욱 도움이 됩니다. 유튜브도 더 떡상하실 수 있고요. 형님에게 드리는 기회입니다. 대체 뭐가 기회라는 거야? 뭐가 기회라는 거지? 기회를 준대 항상. 이런 그 허무맹랑한 괴변 내뱉는 새끼들 보면은 근데 이제 진짜 인강 현우 강사 현우진 씨 맞나요? 이분 맞죠? 현우진 씨 이분 미쳤더만. 진짜 이 0.1% 원탑이래요. 수학 1타 강사 현우진씨 250억원짜리 강남 청담 최고급 펜트하우스를 현찰로 때리박아서 바로 샀다는거 아닙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현찰로다가 대한민국 고등학교 수학 1타 강사래. 얼마나 잘 가르치시는걸까? 현우진 강사님 강의는 좀 다른가요? 채팅창에 혹시 뭐 수험생분들이나 뭐 강사 이게 현우진 강사님의 이게 메가스터디 영상 보신 분들 계십니까? 존나 쏙쏙 들어와. 나 같은 성지구 출신도 수학을 배울 수 있을 정도입니까? 이해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건 좀 진짜 달라? 가르치는 게? 그거는 힘들어? 왜 힘들어? 너네도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냐고.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들 봐. 니들은 되는데 왜 난 안 돼? 우리는 성지고가 아니잖아. 아니 무슨 성지고가 무슨 낙인처럼 이렇게 자꾸 예? 찍으시는데 저는 공부를 못해서 성지고 간 게 아니에요. 예. 아무튼 그 외에 현우진 씨가 플렉스한 목록이 한남동 주택 80억에 현금 매입, 학동역 커피빈 건물 320억을 현금 매입, 펜트하우스 청담 250억 현금 매입, 거기다 슈퍼카 세대 현금 매입, 싹 다 현금으로 샀어. 람보, 벤틀리, 페라리. 미쳤다. 학통 대가리들은 들어봤자 이해 못함 중상위권 전용 강사임. 320억짜리 건물. 현우진의 연매출 순위. 2018년에 대한 마무리를 좀 해보자면 목표는 2019학년에 한해
100만 건 판매였지만 아쉽게도 99만 권 선에서 끝이 났습니다. 아쉬움도 있었지만 더 저변을 확대하고 좋은 책을 써야겠다는 의지 활활 타오릅니다. 현우짐이 밝힌 바에 따르면 그가 2017년 낸 소득세는 무려 120억 원. 세금을 120억 원 내는 거야. 세금을. 일반인이 평생 노력해도 벌지 못하는 돈. 이거 로또 당첨돼도 이 돈을 못 버는데, 못 만지는 돈을. 그걸 한 해 세금으로 내는 거야. 클라스가 어느 정도인지 알겠지. 미친 클라스야. 이외에 별도의 광고 수입. 결혼하셨을라나? 이분이 대박인 게 또 같은 나이대에서 지드래곤이랑 한 해 버는 돈이 이 엎치락 뒤치락 한대. 2017년은 지드래곤이 1등, 2018년은 현우증이 1등 이러면서 엎치락 뒤치락을 한대. 현우진 스탠포드 출신이고 책이 비싸기도 하고 엄청 많이 팔림. 어마어마한 거지. 바로 윗글에서는 배달비 2,000원이면 안 시킨다고. 그지, 그, 이 글 맞지? 그 뭐냐. 이 윗글에서는 배달비 마지노선은 하고 배달요금 5,000원짜리 가지고 이제 창렬이네 아니네 하면서 가불론박 펼치고 막 그러고 있는데 나는 3,000원 넘어간 순간 바로 걸음 이러고 있는데 사는 세상이 좀 다른 세상이지. 2,000원 그 이상이면 절대 안 먹음 이런 댓글 달고 있었는데 다음 글이 바로 이런 글이었지. 다르긴 하다. 현찰로 저런 것들을 매입. 현우진은 수업 때 썰 들어보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임. 그러니까 엘리트 중에 엘리트겠지. 엄청난 지능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지능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 자체도 뭔가 남다를 것 같긴 해. 머리 자체가 좋아가지고. 부럽네요. 노력하는 천재. 그치. 타고난 사람이 노력을 해버리면은 절대로 따라가기가 힘들지. 그렇지 않아요? 결혼 안 하셨어? 미쳤다. 1등 신랑감 그 자체겠네. 누구랑 결혼할까? 노력 안 하는 천재는 뭐냐고? 노력 안 하는 천재가 이제 나지. 게으른 천재. 감스트가 나한테 그랬잖아. 게으른 천재라고. 노력하죠? 한 세 달 잡고 진짜 미친 듯이 보라. 뭐 합방 이런 거 짜면서 정말 노력하죠? 철관봉? 아이씨 뭐 안 할래. 안 할래. 이재영 강사랑 사이 안 좋아. 강사들끼리 사이 안 좋은 건 그럴 수밖에 없지. 누가 더 잘났느냐 약간 좀 그런 기싸움도 뒤지게 할 텐데 그들만이 사는 세상에서는 당연한 거라고 봐요. 키키의 선 넘네. 아 웃자고 한 말이야. 웃자고 한 말이야. 근데 저는 제가 가치 없는 BJ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물론 옛날에 그 명성에 비해서는 지금 좀 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예 그때에 비해서는 진짜. 세 발의 피도 안 되지만 그래도 가치 없는 BJ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예, 저도 아프리카의 한 어떤 조각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프리카 생태계
없으면 안 되는. 예를 들면 이제 그 바닷가에서 사는 이제 크릴새우랄까요? 고래들의 먹이가 되는 장난이고 저는 황새치 정도는 되죠. 예. 다음 것도 볼까요? 아, 이 정희룬 씨 B2B 그 마약을 진짜 옛날 때서부터 마약을 많이 빨았다고 하더라고. 대마하고 이 아티스트들이 뭐 좀 힙합계에서도 대마 많이 빨고 그러잖아요. 그게 실제로 뭐 엄청 뭐 영감을 주고 그러나? 비투비라는 그 아이돌 그룹에서 대마 빨고 그래요. 옛날부터 엄청 옛날부터 그랬대. 마약하고 그래가지고 끄떡하면은 마약이 생각보다 대한민국 이제 강남바닥 이런데 뭐 클럽이라든지 파티 이런 데서 구하기가 존나 쉬운가 봐요. 예. 뭐 큐브 엔터테인먼트에서 그래가지고 쫓아내기로 했대요. 쫓아내기로. 비영신 같은 놈 새끼. 아니 뭐 좆반다고 마약을 왜 하지? 아니 뭐 얼굴도 허우대도 멀쩡하고 뭐 나쁘지 않은데 뭐가 우울한가? 힘든가? 씨발러마? 정일훈이 개새끼가 왜 마약을 한 거야? 왜 너네 팬들한테 상처를 줬니? 이루나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 이 새끼는 이제 만약에 뭐 유튜버로 데뷔를 할까요? 아니면은 뭐 군대로 런할까요? 아니면은 뭐 힙합 쪽으로 나갈까요? 걔 쌍놈의 새끼가 싸가지 없이 어디 마야 그래. 비영신 같은 놈 새끼. 잘 가라 이 개새끼야. 마약하고 야스하면 진짜 천국 가는 기분이래. 아 진짜? 근데 그 순간의 쾌락 때문에 이 새끼는 앞으로 연예인으로서 완전 퇴출이잖아.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 근데 난 이렇게 누가 봐도 잘못을 한 새끼한테는 위치를 가리지 않을게요. 바로 쌍욕 박을게요, 여러분들. 예. 왜냐하면은 편해. 저런 새끼들 욕하는 게 제일 편해. 근데 생각해보니 아까 그 강사분은 머리 진짜 좋은 게 매년마다 수험생들은 생기니까 진짜 돈이 열리는 나뭇네. 근데 아무나 못하는 일이지. 강사라는 게. 그래서 그냥 싫어요만 존나 찍히는 거 아니야. 뭔가 반박은 하고 싶고 뭔가 뭐라고 한마디 거들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고작 싫어요잖아. 마치 몇백만 유튜버한테 할 수 있는 게 고작 구독 취소 같은 정말 유치한 짓거리지. 한심한 새끼들. 존잘이네 오늘. 응? 그래 여러분들 공부 좀. 근데 공부가 답은 아니야 여러분들. 진짜 그건 아시죠? 공부가 만사형통은 아니야. 그거는 구분해야 돼. 이번에 그 저 테슬라 그 CEO 앨런 머스크가 그랬잖아. 교육, 난 사람들이 교육과 지능을 혼동하는 게 싫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여전히 당신은 머저리일 수가 있다. 공부가 저기는 아니야. 그지? 근데 뭔가 잘하는 게 하나 있으면 좋아. 나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게 중학교 때부터 좀 노래를 하는 게 좋아가지고, 그 남들 재밌게 해주는 걸 좀 예전에서부터 좀 좋아했었어요. 예, 저는 좀 고등학교 때부터 약간 광대 짓을 좋아했었어요. 예, 그 남들한테 뭔가 관종이긴 한데 역겨운 관종은 아니지. 뭔가 남한테 민폐 끼치거나 개짓거리 해가지고 관심 얻으려고 하는 그런 부류는 아니었어요 저는. 예.
초등학교 때 이제 제가 광대로서의 그 자질을 발휘했을 때가 언제였냐?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회장 선거를 하는데 그 당시 이제 김대중 대통령 성대모사가 유행이었어. 개그 콘서트에서 그걸 많이 했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회장 선거할 때 옆에 나와가지고 김순환군을 적극 추천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하니까 자지러지는 거야. 1반부터 6학년 1반부터 8반까지. 그러지 않습니까? 하니까 애들이 환장을 해. 뒤지게 웃더라고. 그때 이제 잼민이 시절이니까. 그때부터 이제 좀 성대모사라든지 뭔가 좀 이런 쪽에서 약간 그 두각을 발휘했었어요. 그런 쪽으로는 좀 타고났었던 것 같아, 뭔가. 근데 개그맨은 하기 싫었어. 왠지 우스워 보여갖고. 그랬던 게 있었죠. MC나 가수가 되고 싶었어. 다른 거 한번 쓱 볼까요? 한남에게 화가 난 오피니언. 이게 이제 저거죠? 뭐라 그러지, 랄프야? 화대를 받고, 이렇게 몸을 주는 거. 뭔여라 그러지? 아니, 그한 글자 말고. 매춘부. 매춘부. 매춘부의 글인데, 5피로 넘어온 지 6개월째인데, 진상에 대해서 썰을 푸네요. 이 매춘부 커뮤니티가 있나요? 매춘부 커뮤니티가 있나 보네. 대한민국에. 그래서 이제 언니들끼리 그런 대화를 하는 그런 건가 보네. 일단 제일 극혐. 배 나오고 엉덩이 축 처진 돼지. 일단 저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씨발년이 어디서. 다음. 배에 튼 살이 있는 놈. 저를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이런 싸가지 없는 년을 봤나. 다음. 몰래 속죄를 넣은 것도 모르고. 속죄를 뭐야? 미끌미끌하게 하는 뭐 윤활유 같은 그런 건가 보네. 자기가 이제 뭐 분수를 터트린 것처럼 자신감 쩌는 놈. 싸가지 없는 년. 그리고 역 리을 하는 놈. 혹은 그거죠. 아가리에 세균이 득실득실 하니까 꽃잎을 빨지 말라 뭐 이런 얘기 같네요. 참 바라는 거 많네. 개 같은 년이. 얼굴이든 몸땡이든 피부 십창난 놈. 옮을까봐 더럽다. 피부가 키스충 혹은 애무충. 다음. 끝났으면 빨리 처갈 것이지 누워서 빈둥대거나 이것저것 말 거는 놈. 콘시비. 이거는 이제 피임을 위한 콘돔을 끼는지 안 끼는지 피임 도구. 깨무는 놈. 별의 별놈들이 다 있긴 했나 보네. 댓글 봐, 미친 새끼. 어이 안녕. 창녀답게 행동해. 곽철용이야, 뭐야. 이 병신. 아니. 미쳤다, 이거. 댓글이. 아, 이제 콧방귀도 좀 웃기지 않아? 아, 이제 애들이 확실히 진짜 댓글이 너무 웃긴 것 같아. 아니, 콧방귀들이 웃겨, 진짜. 창녀답게 행동해. 개 웃기다. 말투가, 진용진 씨가 현금 4억 8천 걸고 머니게임 참여자 구한다던데 방송인들만 신청 가능하대. 근데 그 머니게임이라는 너가 제일 게, 웃김. 근데 그 머니게임이라는 게 얘들아, 4억 8천이 상금인데, 모든 그, 뭐냐, 환율? 모든 그 뭐라 그러지?
물가 모든 그 물가가 100배래. 어, 담배 한 갑에 45만원. 거기서 이제 인간의 어떤 그걸 참는 거지, 욕구를. 어, 욕구를 참는 건데, 그럼 거기서는 새끼 밥을 챙겨주려나? 새끼 밥을? 새끼 밥 안 챙겨주고 사 먹어라 이래버리면은 솔직히 이중가 그렇게 있으면서 돈 엄청 쓸 텐데 아예 안 쓰는 방법도 있게끔 해놔야 되지 않을까? 아, 웹툰은 내가 안 봤어. 어, 너 웹툰 봤어? 네, 다 사 먹어야 되고 그 상금에서 까요. 8명이 쓴 돈 전부 다. 그럼 다 같이? 그쵸, 다 같이 깎아지는 거예요, 총 상금이. 48억을 위해서? 그쵸. 와, 존나 싸움 나겠다. 그쵸. 어, 싸움 나겠는데? 그게 다음날 아침 되면 그리고 그 까인 금액이 나와요. 총 상금에서 얼마나 까였는지. 누가 썼는지는 안 나와? 안 나오죠. 와, 좆같겠다. 그럼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그 트롤 싸움이 되겠네. 찐텐 존나 나올 듯? 랄프야. 네? 번복해라. 번복해. 나 그거 못할 것 같은데? 내가 신청한 게 아니고 회사랑 이렇게 좀 컨택이 있었어. 안 할래. 어, 아,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안 될 수도 있는데 안 할래 나. 어, 나 잘 몰랐어 그런 방식을. 근데 나는 하면은 100% 돈을 아끼는 쪽으로 갈 텐데, 만약에 내가 된다면은 100% 돈을 아끼자는 쪽으로 갈 텐데, 분명히 거기서 트롤 짓을 해가지고 막 사기 막 그지랄 해버리면은 응애 코아가 무서워. 어, 나는 그리고 가짜 사나이 보면서도 좀 무서웠단 말이야. 나의 작은 행동 하나랑 하나하나의 의미 부여하고 막 말 같은 거에 조심해야 되고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라는 그게 있기 때문에. 어, 그니까 정치를 떠나가지고 존나 빡칠 것 같은데. 어, 어, 난 팰 것 같아 그렇게 트롤 짓을 하면은. 다 같이 잘해보자고 한 2주 정도만 그렇게 하면 될 텐데 48억 다 같이 나눠가지면 얼마나 좋겠냐. 근데 그 중에서도 그 와중에서도 뭔가 사쳐먹으려고 걔 바락짓거리하면 X같을 것 같은데. 어, 죽일 것 같은데 나는? 안 되겠어. 난 안 할래. 암 그럼 론다로 지도이기는 주먹인데. 어, 걔 씹진텐 나올 것 같아 진짜로. 어, 번복하겠습니다. 예. 정준아 김치전 될 수 있어 하지 마요. 어, 맞아. 고간 벅벅 긁다가 나가지 말고 미리 웹툰도 보고 하면서 정치질 잘하자. 아니야. 일단은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예. 4억 8천. 어. 자, 아무튼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면 딸은 언제 치냐? 타 커뮤에서 논쟁이 있었던 반말 논란. 남친 동생한테 반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남자친구네 집에 놀러가가지고 이제 그 남자친구네 집에서 친동생이 있어서 남친 친동생. 그래갖고 동생이 남친한테 내 얘기 많이 들었다고,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고, 자기 나이는 23살이라고. 그래서 5살 차이가 나길래 어, 남친 엄마, 남친, 나, 동생 이렇게 넷이서 밥을 먹었대.
동생이 밥은 입맛에 맞냐고 엄마가 며칠 전부터 준비했다길래 아무 생각 없이 엄청 맛있네 라고 말하고 식사를 했대. 밥 다 먹고 과일 먹는데도 동생이 자기도 얼른 취직해서 언니처럼 승진도 하고 진짜 어른처럼 되고 싶다고 하길래 나도 23살 때 그랬다고. 어우 야 나도 23살 때 진짜 취직하기 힘들었어. 어려운 거 있으면은 나한테 물어봐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남친 엄마가 얘 너 얘 처음 보지? 근데 엄청 편한 것 같네. 야, 아무리 나이가 어린 동생이라도 처음 만났는데 반말은 예의가 아니지. 이렇게 주의를 줬대. 아 죄송합니다. 자기는 사과는 자기한테 할 게 아니라 사과는 나한테 할 게 아니라 얘한테 해야지 얘 이랬대 엄마가. 동생 보면서 미안해요 라고 했대.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이걸 내가 왜 사과를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있었대. 근데 이걸로 약간 각 커뮤에서 갑론을박이 펼쳐졌대. 어째서일까? 댓글도 많네요. 에미는 반말한다고. 그러네. 근데 에미는 왜 반말함이래? 너 그럼 에미는 여자한테 반말씀이래. 아니 왜 에미라 그래? 근데 초면이면은 다 존대하는 게 좋아. 존대하는 게 좋아. 그리고 이제 여친의 엄마라고 할지라도 초면이면 이제 존댓말을 해주는 사람이 뭔가 또 좀 더 그 엘레강스 그리고 애티튜드가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 그치. 초면이면 나도 이제 여친 엄마가 존댓말 해주면 되게 좋은 것 같아. 배운 사람 같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 어른들이 어른 같아야지. 그 다음 이어지는 거는 뭐야? 콩식이는 뭘 저렇게 써놓은 거야? 랄프야? 에미는 좀 심했고 어망꾸로 순화하자. 아 그거? 외국인들이 놀란 한국 기술력 중 하나. 이제 안경집에 외국인들이 이제 와가지고 안경을 맞추는데 원래 외국에서는 2-3주가 걸린다 하더라고. 15분에서 20분 걸린다 그러니까 다 충격을 받는 거지. 프랑스도 안경을 하나 맞추는데 정말 오래 걸린다. 렌즈를 다른 나라로 보내고 다른 나라에서 렌즈를 자르고 맞추고 다시 핀란드로 보낸다. 안경을 하나 맞추는데 비행기 왔다 갔다 2주 걸린대. 한국에서는 현장에서 5분 뚝딱. 이런 건 진짜 국뽕이야. 빠를만도 한 게 코리안 성질머리에 저 정도 걸리면 사람들 못 견딘다. 근데 그게 왜 그런 거 하니? 한국에서 안경이 초고속으로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안경을 엄청 많이 써. 이것만 봐도 이 징병쟁이 이제 국군인데 러시아군. 이것만 봐도 안경 쓰는 사람이 많이 없잖아. 안경 쓰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제일 많대. 자연스럽게 발달할 수밖에 없는. 서양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동양보다 근시가 덜하다고. 유럽 가서 제일 놀란 게 PC방이 없다는 거. 전체적으로 서양이 게임 대신 육체 활동을 즐기는데 좀 초점을 두고 있다.
그렇다고 하네요. 나도 옛날에 눈 좋았는데. 근데 안경 쓰고 나니까 뭔가 나한테 인상이 더 좋아졌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 원래 진짜 안경을 쓸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었어. 유럽은 AS 최악이고 인건비 진이은 비싸고 복지국가라서 빨리 가길 문다듬. 저도 안경을 벗으면 나름대로 얼굴이 지금 120kg임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좀 살아있어요. 예, 근데 제가 또 이렇게 이목구비가 좀 또렷한 편입니다. 예. 안경을 쓰면 좀 그래도 좀 푸근한 이미지. 예. 왜 그러시죠? 장사 좀 할 줄 아는 인천 모 닭발집 사장님. 제가 날도 춥고 갑자기 국물 닭발이 땡기더라고요. 자주 시켜 먹는 이제 그 단골집이 있는데 쿠폰 10장을 모아놔서 단품 메뉴 하나랑 고양이 교환이 되더라고요. 날도 춥고 배달원도 없을 것 같아서 혹시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저 혹시 쿠폰으로 주문 좀 해도 될까요? 네, 됩니다. 헐, 여기서 솔직히 1차 감동을 했습니다. 아, 그럼 죄송하지만 국물 닭발로 주문하겠습니다.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끊고 나서 쿠폰 10장과 배달비를 준비하여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쿠폰으로 시킨 거기 때문에 배달비를 당연히 줘야겠죠. 근데 평소보다 좀 굉장히 빨리 왔습니다. 배달이 생각보다 빨리 와가지고 근데 이 봉투를 딱 봤는데 이 무게가 닭발만 들어있는 게 아닌 거야. 단품이 아니라는 게 딱 느껴져. 그래가지고 일단은 받고 배달료를 계산하려고 자 여기요 하는데 안 주셔도 됩니다. 여기서 또 2차 감동을 먹었다.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드리고 돌아와서 포장을 까보니 주먹밥, 이 콩나물, 저 마카론이라 그러나? 샐러드라 그러나? 요거랑 단무지, 무, 국물 닭발, 계란찜, 거기다 쿨피스까지 세트로 준 거야. 늘 제가 시켜 먹는 세트가 왔더라고요. 와, 제 생각에 잘못 온 거 아닐까? 이러면서 영수증을 봤대요. 쿠폰으로 시켰다라는 게 정확하게 찍혀 있죠. 네. 와, 쿠폰 빵원? 여기서 3차 감동. 지금까지 쿠폰 주문 중에 이렇게 온 게 처음이다. 단품 국물 닭발 오면 밥이랑 먹으려고 준비했었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사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시켜 먹을게요. 인천 남구점, 인천 남구에 있는 지랄 닭발 사장님, 진심으로 잘 먹겠습니다. 요즘 이런 가게가 없어요, 여러분들. 장사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죠. 예, 누구처럼 리뷰 별점 5개 안 주면은 카르텔 형성해가지고 지역 상권에서 다시는 못 시켜 먹게 하겠다느니 머리카락 하나 나왔다고 인증했더니 그건 니에미한테서 나온 거 아니에요? 의심되면 누구에미한테 먹여보시죠. 이 지랄하면서 손님 기만하는 개새끼들보다는 이렇게 확실한 마인드를 갖추고 있는 이런 사장님들이야말로 진짜로 잘 돼야 되는 그런 가게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진짜로 인천 사시는 분들, 남구 사시는 분들, 이 남구의 미추홀구에 있는 내가 속된 인간인지 저 글도 바이럴 광고 같은 키키에요. 이 지랄 닭발 많이 시켜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런 데는 좀 혼내줘야지. 주문으로. 커뮤에 저런 바이럴 글이 많다라고 하는데 진짜 10개 시켜가지고 쿠폰으로 딱 해보면은 나오겠지. 그렇지 않아? 바이럴이라고? 에이, 그건 아닌 듯. 글이 글만 봐도 딱 느껴져. 그냥 자기가 이제 직접 겪은
그런 이제 경험의 토대로 경험을 토대로 쓴 글이 아닐까. 아닌 것 같아. 광고는 아니야. 광고는 이제 과하게 저기를 빨아제끼잖아. 근데 그런 저기는 없잖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세세하게 잘 쓴 것 같지. 이걸 바이럴이라고 생각한 거면 여러분들이 좀 사상이 좀 썩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좀 착하게들 좀 사세요 여러분들. 제가 순진한 게 아니고 글만 봐도 느껴지잖아. 왜 그렇게들 그렇게 의심들 하고 사세요? 씨발남들아, 비영신 같은 놈 새끼들. 뭔 이득 보겠다고 인터넷 저기다가 여기저기 올려가지고 그렇게 하겠냐. 인천 남구점이라고 어? 나와있네. 근데 난 바이럴 아니라고 생각해. 다음. 키 작은 여자들이 따라하기 좋다는 루다의 사복 패션. 키가 이제 160대에서 155에서 한 168 정도 되시는 여성분들이 이렇게 입으시면 상당히 좋겠다 라는 이제 루다 씨,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뭐 걸그룹 멤버인가요? 예. 자칫하면 이 바지는 약간 좀 그 기저귀처럼 보일 수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랫배가 상당히 좀 나오게끔 저기 한데 몸매가 좋으신 키 작은 여성분이 입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름이 루다래. 이게 이체 이룩이야? 아닌 것 같은데. 와 근데 너무 말랐다 다리가. 앙상하네 그냥. 근데 패션 센스가 좋은 것 같아, 그치? 키 작은 여자가 이렇게 입으면 되게 귀엽고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참고를 좀 하시고 이 방송 보시는 이제 여성분들, 키가 작으신 여성분들은 좀 따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얼굴이 중요하다. 그래도 옷이라도 이렇게 입고 다니는 게 나는 더 낫지 않을까. 예뻐서 그렇다고? 에이. 다음. 급이 다른 방탄소년단 B. 이 BTS의 B라는 그 멤버가 얼마 전에 생일이었나봐요. 얼마 전이 아니라 한참 됐는데 이게 커뮤니티에 올라온 거거든요. 이 지하철 이게 그 전광판에 B가 올라오고. 근데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볼 수 있지 않나요? 이야. 팬들이 돈이 많아. 그러니까 돈이 많다기보다는 저기가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저 이 성민 아닌가? 슈즈의 성민? 예. 이런 것들은 가끔씩 볼 수 있는 그런 광경인데 이거 다른 연예인들이죠? 다른 연예인이에요. B가 아니라. 미안합니다. 제가 B가 어떻게 생긴지 몰라갖고 다른 연예인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인기 있는 아이돌 그룹 멤버는 생일 때 이렇게 대한민국 그 지하철 전광판에 얼굴이 걸리는 정도인데 이 B는 어떤 클래스냐? 두바이 부르즈 칼리파의 부르즈 칼리파가 어디야? 이 건물이 부르즈 칼리파라 그러네요. 겁나 멋있게 생겼네. 두바이면 엄청 잘 사는 나라 아닌가요? 아이돌 최초로 글래스 프리 3D 생일 광고 서울 뉴욕 초대형 LED 서포트 신화.
아, 이분이군요. 어디 봅시다. 와. 뉴욕 여기에 이제 걸리고 서울 여기 그 SM타운 저기 그 건물 아닌가? 이거 지나가다 보면 진짜 삐까뻔쩍 하던데. 두바이 저기에도 올라가고 기가 막히는구나. 이거 코엑스야? SM타운 근처. 그래 이거 보니까 기가 막히더만. 진짜 TV보다 화질이 좋더만. 클라스가 다르긴 하네. BTS B 생일날 엄청난 부를 축적하겠죠? 기가 막히네. 연돈. 그 제주도에 그 저 백종원님의 그 있잖아 그 골목식당 거기에 이제 그 돈가스 우리나라 존나 맛있게 뭐 한다고 해가지고 뭐 연돈이라는 곳이 엄청 명소가 됐잖아. 전날부터 이렇게 텐트 쳐놓고 하루 막 1박 2일 막 밤을 새워서라도 어떻게든지 그 돈가스를 먹으려고 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해가 안 갔는데 이 연돈 텐트 대여하는 이 직업이 이색 직업이 생겼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예약제를 받는 거야. 12월 27일, 12월 26일 해가지고 2인 텐트에 8만원, 4인 텐트에 10만원, 캠핑 매트 이렇게 해가지고 이 연돈의 피를 빤다. 어찌 보면 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예. 어찌 보면 또 아이디어가 좋은 거고. 연돈 웨이팅시 필요한 텐트, 의자, 등대기 용품 등 착한 가격에 대여해드리고 있어요. 힘들게 서서 쭈그려서 대기하지 마시고 저렴한 가격에 대여해서 두 발 뻗고 편하게 웨이팅하세요. 아, 8만원이 아니라 8천원이야? 야, 겁나게 싸네. 무지하게 싸다. 진짜 8천원 맞아? 하긴 80점? 이었으면은 8만원인데 8,000원이라고 하네요. 이야, 여긴 진짜 아직까지도 장사가 잘 되나 보다. 사람들이 욕 많이 하긴 하던데. 무슨 돈가스에 금 처바른 것도 아니고 제주도까지 가가지고 저기서 1박 2일 하면서 밤을 꼬박 새워가지고 연돈 돈가스 먹으려고 하는 게 저게 무슨 적인지 모르겠다. 이 입맛과 식성마저 연예인들의 저기에 그 깃댄 국민성을 천박한 국민성을 보여준다니 어쩐다느니 레밍이니 뭐니 뭐래느니 이러면서 이런 거 가지고 욕한 사람들 은근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제 인스타 인증용으로 뭐 가기도 하고 뭐 그런가 보죠. 예, 내 생각 아니냐고? 아니 내 생각 아닌데요. 예. 근데 이분은 지금 큰일 났어요. 안녕하세요, 연돈입니다. 이렇게 먼 곳까지 찾아와 주신 고객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3일까지 임시 호흡할게요. 그리고 이제 예약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이제 줄 서지 말라 이거야. 코로나 여파가 컸겠죠? 원래는 항상 이렇게 선착순으로 받는 그거였는데 텐트업자분이 상당히 이제 오열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이 노쇼는 어떻게 하려나? 분명히 노쇼할 사람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 예약제를 도입하면 연돈이 나는 오히려 장사가 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왜냐면은 이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게 저들만의 어떤 문화가 되지 않았을까? 기다리면서 그 다음 날에 먹는 그 돈가스의 맛
이런 거를 굉장히 좀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예약제 시스템 하면 좀 더 장사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네요. 아, 이거 다른 거구나. 다음. 요즘 남자들 사이에서 유행이라는 성형. 요즘 남자분들도 성형 많이 하세요. 예, 옛날에 비해서. 근데 그래도 뭐 여성분들한테는 세 발에 피고 못 따라가겠지만은 요즘 이제 그 무쌍을 눈매 교정을 해가지고 이제 속쌍으로 만들어서 쌍수 라인이 아예 안 보이게 하고 눈이 크게 만들어주는 요런 수술이 요즘 유행이라고 하네요. 네. 이런 눈을 이런 눈으로 만들어주는 좀 칼만한 가치가 좀 있어 보이긴 하네요. 눈만 이렇게 보면은. 예. 눈이 좀 길어 보이는 효과도 좀 있네. 확 인상이 좀 달라 보이긴 하네요. 약간 지금 BJ 이기강 눈에서 지금 세아 눈으로 바뀌었네요. 어떻게 이게 되지? BJ 이기강 눈에서 세아 눈으로 바로 바꿔주네. 이야. 어떻게 했을까? 의학이 참으로다가 저기 하네. 절개법으로 속상 만들고 레전드로 불리는 사진이래. 진짜 세아 눈이다. 인정? 야, 별풍선 아직 안 들어왔냐?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아. 야, 너무 늦게 된다. 충전이. 직접 마련하세요. 빨리 좀 해달라고? 네. 잘했어. BJ 코코님 몸매. 이분은 합방 안 하시기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 같아요. 그리고 아프리카의 어떤 좀 문화를 개척하신 분. 코코식 뭐 코코식 그 진행? 코코식 운영 뭐 이래가지고 별풍 주면은 사다리 타고 단추 하나씩 풀어준다고 했었다고? 네알? 하도 댓글로 처맞아서 이제 야한 이미지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나 탱다르크한테 쌉 말렸잖아 밀렸잖아 코코식 운영으로 이질하다가 베이글 느낌이 좀 강하시네. 근데 코코님이 귀여우시기도 하고 탱다님이 진짜 프로라고. 그렇지, 어떻게 보면 또 그 분야에 내에서는 그게 있지. 잔뼈가 굵으시지. 방금 카톡 왔어요. 들어왔어요. 돈 들어왔어? 네. 세아한테 풍선 쏘러 갈게요, 여러분들. 조불페이에서 충전하느라 좀 오래 걸렸네요. 예, 근데 아, 씨발 또 놓쳤네. 안 되겠다. 다시 보기에 쏘자. 아, 그리고 세아가 매니저 채용한대요, 여러분들. 이미 매니저 뽑았대? 뽑은 건 모르겠는데 매니저 어느 방송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어? 아직 안 뽑힌 거 아니야? 이미 뽑아버렸어? 네, 저 뽑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뭐 컨텐츠로 안 되매? 안 하고 그냥 바로 그냥 하시더라고요. 안 하고 그냥 오프라인으로 이런 식으로 했나? 하긴 그건 그래. 왜냐면은 얼굴 팔리잖아. 얼굴 팔리고 또 이미 뽑았구나.
수습 중이야. 상선이가 또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랄프 너는 언제 관두냐? 내일 모레. 진심이지? 어? 내일 모레? 지금 가. 지금 가. 개새끼도 담배 말리게 하네. 방송 중에 좋은 매니저가 어딨나? 아이 잠도 뒤질나게 많아. 아니 내가 한 7시간 자면 쟤는 한 11시간 정도 자 14시간 정도 자야 돼. 13시간 14시간 너무 많이 자. 졸 수도 있지 씨발라 막 이런다고? 랄프 관두면 나중에 형 똥은 누가 닦아주는데? 랄프는 내 똥 안 닦아줘 미안한데. 아 존나 오래 자긴 해 랄프가. 오래 자고 많이 자. 어디서 기빨렸나? 그지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저기 했지 랄프가. 진짜 그것 때문이야? 네? 진짜 그것 때문이야? 아니요. 사랑을 많이 나눠서? 아니 좀 늦게 잤어요 제가. 형은 자고? 너 내가 어제 그냥 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바로 방에 들어가서 누웠어요. 누우는 잠이 안 오더라고요. 포나다 잤어? 생일하고 군기 잡네. 환장하겠다. 야, 좀 빨리 일찍 자라 랄프야. 그래야 같이 생활 패턴이 맞아야 같이 뭘 하든지 말든지 하지. 네가 더 힘들잖아 그러면은. 그리고 내가 랄프야 자? 언제 일어날 거야? 더 잘 거야? 네. 이러지 마. 항상 9시간 뒤에 깨워요 제가. 분명히 9시간 정도 잤으면 괜찮게 잤다고 생각이 들거든? 근데 너무 피곤한 것 같아. 랄프의 씨가 텅텅 빈 랄프 키키키키에. 너무 피곤한 것 같아. 그러면은 내가 이제 10시간을 주고 1시간 뒤에 또 깨워. 그러면 이제 그때 야 도저히 못 일어나겠어? 네. 더 잘 거야? 네. 그럼 이제 그때 내가 포기해버리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방송 세팅하고 그리고 방송 켜고 머리 감고 이러고 와가지고 랄프 지금 자 얘들아. 잔대. 그렇게 시작을 했어. 거의 뭐 친형처럼 그렇게 하고 있어. 진짜 잠 줄여라 랄프야. 자라고 하면 좀 자. 쌈대한테 피겠습니다 형님들. 예 19세 바로 갈게요. 근데 랄프가 또 그건 있어. 진짜 중요한 합방이나 뭔가 내가 어디 뭐 강남을 가야 된다거나 갑자기 뭐 그런 게 있잖아. 그러면은 무조건 일어나가지고 지가 1시간을 잤건 30분을 잤건 무조건 운전해줘. 일정이 있으면 그런 건 잘해줘 랄프가. 이거면 됐지. 어때 괜찮았어? 아주 좋았습니다. 포장 아무 잤냐? 잠 줄여라잉. 알겠습니다. 이적시장에 랄프 내놓으라고? 안 돼. 랄프는 다른 BJ 매니저가 돼서는 안 돼. 왜냐? 나한테 배운 노하우들을 전부 거기서 다 써먹을 거기 때문에. 기업 그 뭐 유출? 뭔 유출이라 그러지? 기업 비밀? 기업 영업 방침, 비밀 이런 것들을 다 전수할 거 아니야. 다 써버릴 거 아니야. 별게 다 유출이다 그런데. 아니야 진짜야. BJ도 그게 있어 얘들아. BJ도 진짜 그게 있어. 사실은 폭로할까봐 두려운 거잖아.
아, 폭로는 아니고 폭로는 안 해. 내가 말했잖아. 그 랄프 목에 그 저 빙센 VS 랄프 올드보이 그 유지태 마냥 그 랄프 생체 폭탄을 내가 심어놨기 때문에 버튼 누르면 랄프는 터져. 어. 그래서 그럴 걱정은 없고 진짜 그거야. 기업 영업 방침을 저기 할까봐. 어. 왜냐면 장비 세팅 뭐 엑스스플릿 뭐 오류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거랑 되게 진짜 꿀팁 캠 세팅 꿀팁 장비 꿀팁 이런 것들 내가 다 해놨단 말이야. 다 가르쳐놨단 말이야. 어. 아무것도 몰랐어 랄프. 특히 이제 그 하드웨어적인 부분 그런 거. 어. 매니저를 관두게 된 날은 이제 랄프가 이제 뭐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은 살림을 차리거나 아니면은 내가 걔 심나락을 가거나 뭐 그러지 않으면 매니저 관둘 일이 없지. 어. 랄프는 내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인생을 책임져 준다고 내가 얘기를 했어. 어, 그런 게 있어서 랄프랑 이제 계속 끝까지 가야지. 제일 어떻게 보면 좀 오래 가. 살은 언제 뺄 예정이 참. 그냥 둘이 평생 살아라. K마인드야? 어 그냥 편하고 친한 한 명이랑 그냥 평생 옆에 있어달라 왜 말을 못해 키키키키키해. 그냥 편하고 친한 한 명이랑 쭉 가는 게 제일 낫긴 해. 왜냐면 다시 가르칠 엄두가 안 나. 어. 그래서 나는 이제 웬만하면 편집자들이 실수하고 그래도 잘 안 잘라. 어. 또 가르치는 게 너무 짜증나서 그거 못하겠더라고. 어. 지긋지긋해 가르치는 게. 연 단위로 해가지고 이제 월급 올라가지 랄프도. 어. 하... 솔직히 합방을 많이 안 하면 랄프가 좀 어떻게 보면 좀 꿀이긴 해. 꿀이긴 한데 또 어떤 날은 진짜 일이 많아. 그래서 랄프도 피곤할 때가 은근히 많아. 맞지? 네. 어 피곤할 때도 많고 그래. 개인 시간이 또 많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많이 프리하게 해주는 편이야. 나는 쉬고 싶다 그럼 쉬라 그러고 어디 가고 싶다 그럼 가라 그러고. 근데 이제 그게 과할 때가 있지. 이제 뭐 일주일에 막 3-4일을 외박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은 상당히 참기가 힘든데 그래도 남자로서 공감을 하지. 오랜만에 여자친구 사귀고 그랬으니까. 어. 월급을 많이 주냐고 물어보는데 월급은 이제 영업 방침이야. 그것도 비밀이야. 어. 그것도 비밀이야. 사회성 없어 갖고 병신 새끼들 그냥 아, 월급 한 천만 원 주냐? 한 800은 받아야지. 아니지. 천은 받아야지. 800, 500 얘기하는 새끼들은 대가리 빵꾸난 새끼들이야. 어 사회성이 아예 없어가지고 어디 가서 누구 밑에서 일해본 적 없는 어 개병신들이 하는 말이야. 그런 말은 뒤져야 돼 그런 애들은. 어 그래서 이제 그런 뭐 랄프 월급 얼마 주냐 이런 얘기 나오면 그냥 가볍게 무시해. 어 아니야 상상 채팅이 아니야. 진짜로 500, 800 얘기를 한 애들 있어. 어 미친 거지. 근데 랄프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나는 존중을 해줘. 그래도 뭔가 네가 하는 게 뭐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좀 현타 오지. 매니저들 입장에서도 은근히 하는 거 많은데. 근데 진짜 화나면 그 얘기가 나오긴 하더라고. 네가 하는 게 뭐 있어
이의기가 나오긴 하더라고. 그런 거 이제 고쳐야 되긴 하는데. 그 얘기 잘안 하지 않냐? 근데 이제 예전에는 화나면은 막 했었어. 그렇게 얘기를. 야, 네가 하루에 하는 게 뭐가 있냐? 이러면서. 알프 일 잘하는데 그때 그 공포 컨텐츠는 조카 탔다 이응지. 인정. 인정. 그래서 랄프가 지금 이제 공포 썰 같은 거를 다 모아놨어. 어떤 폴더에다 내가 이제 할 거 없을 때 쓰라고. 시간 남을 때 그런 것들을 좀 해줘. 형이 할 만한 것들을. 아니 네가 60까지 BJ 할 것도 아닌데 나는 니는 짧게 확 벌고 랄프는 짜게 주면 랄프 나중에 팽당하고 뭐하냐.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나는 일단 기본적으로 10년을 봐. 랄프랑 벌써 이제 거의 2주년 돼가지 않냐? 그쵸, 올해 6월 돼야. 그지. 난 10년 봐, 10년. 아니 10년을 책임져주고 뭐 있으면은 다 내가 커버 쳐주고 이렇게 하는데 나쁘지 않지. 랄프 매니저 관두면 닥터 고블린 같은 거 하나 야무지게 차리면 될 듯. 방송 세팅 이런 걸로. 지금 차려도 되지 랄프가. 이게 나중에 얘기고. 더 숙련도가 필요해 아직은. 한 1, 2년 더 있어야 돼. 그래야 이제 좀 무르익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래도 많이 성장했지. 예전에 매니저 한 지 얼마 안 됐었을 때는 야방 폰 안 가지고 다니고. 야방 폰이야, 야방 그 뭐냐, 셀카봉? 셀카봉 보조 배터리 안 챙기고 다니고 이 짓을 많이 했지. 가장 기본 중에 상 기본인 거. 니네 인생이나 신경 써 미친 새끼들아. 랄프 인생을 왜 걱정하노 키키흣. 그래. 박강호 방송 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매니저 바꾸기 일주일 컨텐츠? 싫어. 불편해. 여자 매니저가 있다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매니저 아직까지 한 명도 없죠? 네. 짤들 많이 올라왔네. 뭐야 이거. 아니 좀 어디 아픈 것 같다 이런 거 좀 올리지 말아라 얘들아. 좀 병신 같다 하지 말아라 저런 거 좀. 그래도 이런 거 보면 좀 흐뭇해. 랄프가 이런 거 잘 도와줘서. 진짜 역한의 피응신 키키키키키. 짤 존나 웃긴다. 근데 이런 개병신 같은 춤 어디서 배운 거야 랄프야? 이거 형님한테 배운 거야. 내가 저렇게 준다고? 네. 너 거의 약간 진짜 그 옛날에 그 유재석의 그 동거동락 할 때 그 신당동 호루라기인가? 그런 느낌의 춤인데? 난 느낌 있게 추잖아 얘들아. 청담동 호루라기. 신당동이 아니라. 잘 쳐 랄프? 너 여자친구가 형 매니저 하고 있는 거 안다 그랬지? 뭐라고 하대? 안 봐요. 아 방송을 안 봐? 안 봐요. 아 인방을 아예 안 보는 사람이야? 네. 괜찮네. 네. 저거 짤 여자친구한테 보내주면 안 돼? 안 돼요.
보내줘봐. 어? 존나 웃길 것 같은데. 어, 정상인이라고? 여자친구 기분 우울할 때 저거 보내줘. 옆에 있는 저 아저씨는 누구야 이럴걸? 내가 누군지 아예 몰라? 네 여자친구는? 나 누군지는 알아? 오, 나 인지도 좀 있네. 아 근데 나 진짜 인지도 좀 있어 얘들아. 진짜 많아요. 형 생각보다 많아요. 나 진짜 인지도 많아. 나 은행 가면은 은행원이 알아보고, 피부과 가면 피부과에서 알아보고, 음식점 가면 음식점에서 알아보고, 밖에 나가면 안 알아본 날이 한 번도 없었어. 진짜로. 방송을 오래 해서 그런지 알긴 알더라고. 알긴 많이 알아 진짜로. 어, 술집에서도 술 먹는데 많이 알아보고. 진짜 구라가 아니라 어 거의 철구급이야 진짜로. 아 이건 내가 제 자의식 과잉이 아니고 거의 철구급이야. 어 진짜 많은 BJ들을 아, 그 술 먹 술자리가 있었는데 나만 세 번 알아봤었어. 나만 유일하게. 그 멤버가 누구였는지 얘기 안 할게. 아 진짜로 진짜 거의 철구급이었다니까. 아 레알로? 어 안 믿네 애들이. 야 내가 그래도 그 아프리카 내에서 그 무슨 시청자라고 그러지? 그 몇억 지금 누적 시청자. 내가 녹방을 하도 많이 돌려갖고 옛날에 그 누적 시청자가 아직까지도 아프리카 다섯 손가락 안에 들잖아. 녹방 하도 많이 돌려갖고 많이 알아봐. 어 누적 1위가 아마 로이조 아니냐? 로이조일걸? 로이조가 어떻게 보면 진짜 그 정말 저력 있는 BJ이지. 어 진짜로. 근데 그게 4년신 데이터야 얘들아. 그게 4년신 데이터야. 로이즈 레전드지. 레전드 오브 레전드지. 근데 그게 하나가 너무 컸던 것 같아 내가 봐도. 어 근데 옛날에는 그 당시에 구독자를 다들 그런 식으로 채웠었어. 문상과 뭐를 드립니다 이러면서 최고급 뭘 드립니다. 애초에 나는 그거를 내가 안 했었어. 난 그걸 이제 그 마케팅 방식으로 안 썼어. 왜냐면은 그 당시에 내 매니저들도 그랬었고 다 그걸 해보라 그랬거든. 형 오늘이 지나면 뮤비 때문에 많이 알아보는 거 아니야. 오프닝 때 이렇게 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댓글을 달아주시면 문상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어 근데 나는 그게 좀 약간 거지 새끼들 같더라고. 그거를 이제 받아 처먹으려고 하는 새끼들이. 어 그냥 너무나도 그 쉬운 그 클릭 두세 번과 그 메일 남겨주는 그 댓글 하나로 그렇게 많은 것들을 주워 얻어 처먹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거지 새끼들 같더라고. 그래서 난 그 마케팅은 한 번도 안 썼거든 내가. 최고급 컴퓨터와 문상을 갖고 싶으면은 열심히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 멘트를 유튜브가 있었지 오프닝 때. 그래 그 존나 웃겼었는데. 일을 열심히 일을 하시면 됩니다. 어.
유아가 책상값 썼다고? 2000개면 근데 그러네, 진짜. 유아가 되게 고맙네. 유아가 잘 됐으면 좋겠네요. 예. 나는 새로운 여자를 알때 나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촉 같은 게 뭔지 알아? 여자를 알고 만나는데 기존에 만났던 남자가 개 쓰레기 새끼들을 하도 많이 만났나 봐. 그러니까 이쁜 여자들일수록 많이 되었었나 봐. 항상 보면은 그 비련의 여주인공들이요. 새로 알게 되는 여자들은. 그래서 기존의 연애들은 어땠는지 알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물어보면은 상처를 뒤지게 받았어. 뭐 바람을 폈다든지 주업했다라든지 아주 뭐 여러 가지 경험을 겪었는데 그런 최악 중에 최악의 남자를 만난 애들이 왜 항상 내 연애의 상대였을까? 거기에 대한 고찰을 해봤거든. 너무 족 같아. 왜족 같냐면 그 기존에 사귀었던 남자들에 대한 그 데이터가 나한테 대입이 돼가지고 뭔 키스를 한번 할라 그래도 뭐 나중에 오빠 뭐뭐 뭐 나중에 다음으로 막 미루고 막어 오빠 나 이럴라고 만나라든지 그개 같은 피해의식 그런 게막 있다 보니까 족같아. 나는 여자를 좁힌 적도 없고 나는 바람을 핀 적도 없거든. 근데 새로운 여자를 알아가려고 하는데 뭔가 그 기존의 그런 데이터가 나를 벽치는 그런 느낌? 너무 짜증이 그거 나. 최근 이야기야. 아닌데? 무슨 소리야? 그냥 그렇다고 과거에 나의 그런 뭐 그런 기억이 있었다. 뭐 그런 거지. 최근 이야기 아닌데? 무슨 소리야? 그것이? 그게 이제 트라우마가 될 수는 있는데 진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세상에 이런 남자도 있고 저런 남자도 있고 한거 아니겠어? 근데 왜그 기존에 그 병신 같은 데이터를 나한테 들이대면서 이렇게 하냐 이 말이지 나는. 나는 진심으로 좋아하고 잘 해볼 자신이 있는데 그게 상당히 역겹지 않냐? 왜 그런 거야? 그래서 그 믿음을 주려면은 결국은 공을 뒤지게 드려야 돼. 챙겨주는 척, 감싸주는 척, 아껴주는 척. 사실 진짜 좋아하고 사랑하고 하면은 뽀뽀하고 싶고 스킨십 하고 싶고 뭐 자고 싶고 뭐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진짜 여자들한테 궁금해. 왜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새로운 남자를 아는데 그 남자가 지금 가면을 뒤집어 쓸 수, 썼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건가? 내가 마치 두 얼굴에 사나이처럼 느껴질 수도 있으려나?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뭔가 잃을 게 많은 사람을 만난다면 생각을 하지 않을까? 나를 조업한다거나 그러면 내가 바로 폭로해버리면 이 새끼는 좆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형도 엉덩이 대달라고 하면 쉽게 줄 거야 라고 하는데 나는 내가 호감이 가고 관심이 가면 난 쉽게 줄것 같은데? 근데 왜 그게 쉽게 주는 거야? 호감이 가고 관심이 가니까 주는 거지. 오빠 나 이럴라고 만나? 그럼 그럴라고 만나지. 뭐 달라고 만나? 아니, 진짜로. 그렇지 않아? 아니, 왜 이럴라고 만나? 아니, 그럴라고 만나지. 뭐 달라고 만나냐, 얘들아? 좋으니까 관심이 가고, 더 알아가고 싶고, 서로 막 이렇게 스펀지와 물마냥 빨리 스며들었으면 좋겠어서 확실하게 좀 불타야 되는데, 왜 그걸 자꾸 불을 꺼뜨리냐, 이 말이지. 내 말은. 그게 역겨워, 나는. 내가 확실히 좀 그게 없나 보다. 그, 뭐냐, 공감 능력이 떨어지나 봐. 아니, 나는 정말 그 좋아할 자신이 있고, 나는 진짜로 그 좀, 잘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이 말이지. 그래서 남자들이 항상 그 18번 멘트 오빠 믿어. 오빠는 믿어도 돼. 이런 개 같은 멘트를 치게 하냐고. 나도 치기 싫은 멘트를. 이런 경험 있는 남자들 있어? 얘들아?
다 있지. 전에 그 만났던 그 쓰레기 같은 남자들의 그 데이터에 의해서 내가 희생되는 경우, 내가 인내해야 되는 경우. 그럴 때 지켜주면 결국 딴 놈한테 주더라 싶어. 그렇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꺼지라 그래. 그래서 나는 그냥 그런 개 같은 피해 의식으로 나를 대할 거면 꺼지라 그래. 나를 안 믿을 거면 꺼져 그래. 그래서 난 많이 놓쳤어 여자를. 얘들아. 그래서 헤어졌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이제 나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가지고 얘기를 한 거야. 남자들도 다 이런 경험 있나 궁금하기도 하고. 나 이러려고 만나라고 하면은 너 뭐 하려고 만나냐? 되물어본다고? 아 그것도 괜찮다. 오빠 이러려고 나 불렀어? 이러려고 나 새벽에 이렇게 불러서 이러는 거야? 그러면은 그럼 넌 뭐 하려고 왔냐? 오빠랑 얘기하려고 왔지. 그럼 할 말이 없는데? 가불기 아니냐 그거? 그거 가불긴데? 얘기만 할 거면 전화로 하지 뭐 달라고 왔냐고. 그것도 맞네. 그것도 괜찮네. 아 그래? 그럼 전화로 하자. 나 갈게. 이런 씨발. 그것도 가불기 아니야? 맞지? 전화로 할게. 갈게. 집에. 이러면 할 말 없지. 결국엔 약장수가 돼야 돼. 아니. 아 얼굴도 보고 밥도 같이 먹고 같이 이렇게 한 공간에서 대화하려고 하는 거지. 이러면서 달래야 돼. 어우 젖 같아. 인정? 뭔가 감정이 날 것 그대로인 거로 봐서는 일주일 채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니야. 내 표현력이 좋아서 그런 거지. 전혀 그런 시그널이나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 말고 눈치 깐 애들이 있었네. 키키키흐. 리응 키키칸 쳐라. 리응 키키흐. 리얼 크크만 치라고? 아, 아니야. 진짜로 난 만약에 내가 진짜 최근에 뭐 어떤 여자 관련된 그런 뭔가 시그널이 있거나 그럼 너네한테 얘기하지. 이제 난 앞으로 무조건 비밀 연애를 할 거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지? 무슨 왜 이러니 다들? 비밀인데 뭔 얘기를 해? 아니 난 최근에 막 있었던 뭐 좋았던 기억이나 뭐 그런 게 있으면 얘기를 하지. 여러분들한테. 나도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으니까 그만 후벼 파라 얘들아. 아니, 너무 내절됐다 지금. 또 천박하게 채팅창에서 에이 형 먹을라다 실패했구나 이 지랄해라. 또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전 그런 천박한 표현을 안 쓰고요. 예. 뭔가 등산 방송 예정되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 무슨 소리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예. 와, 근데 형 오늘 노유민 닮았네. 4시 31분 넘었네. 와, 시간 개빨리 갔네. 카톡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란 얘기가 참 많네요. 비응신 같은 새끼들. 평소에나 물어봐라 이 개새끼들아. 형님 예전에 어? 유튜브 합방 라이브 할 때 재밌었는데. 평소에나 물어봐 이 비응신들아. 1년에 한 번 카톡 안 해 개새끼들. 바로 씹어줄게. 단체야 단체? 아 그래 단체로 보내는 거야? 아 진짜? 단체로 그런 거야? 괜히 솔직히 설렜네. 요새 형 비밀이 많아 보여. 아 비밀 없어. 레알 비밀. 형님 200일엔 백 사줘야 하나요? 나는 여자한테 단 한 번도 백을 사준 적이 없어. 그거 주작이었다. 셀리한테 무슨 뭐 샤넬 백을 사줬느니 어땠냐니 그거 개 주작이다. 나는 단 한 번도 그런 백을 사준 적이 없다. 결혼할 여자 아니면 안 사준다. 그것도 그러고 그 뭐냐 내가 사줬던 거는 언제나 얘기했지만 시슬리 지갑 7만원짜리 그 7만원짜리 지갑 사준 게 내가 여태껏 살면서 해준 가장 큰 거였어. 그거 외적으로는 이제 뭐 돈 더 들어간 건 있었지 뭐 최고급 일식집을 간다든지 아니면 뭐 같이 뭔가 쓰고 놀 수 있는 그런 거는 많이 썼지 돈은. 근데 몇백만원을 그렇게 뭐 준 적은 없어. 그게 자랑이다라고 하는데 너네는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사귀지도 않고 내가 그냥 진짜 길게 사귀어봐야 제일 오래 사귄 사람이 한 3-4년 됐던 것 같은데 그때는 내가 경제적 능력이 그렇게 막 높지가 않아가지고 20대 초반에 그 연애라서 뭐 그렇게 크게 해준 건 없어. 옷까지나 그냥 뭐 신발이나 그 정도지. 너네는 그러면은 막 백 사주고 그래? 야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은데. 백을 사주고 그만큼 뽕을 뽑으면 되잖아라고 하는데 그렇게 대가리 속에 전자 계산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네가 평소에 연애를 못하고 방구석에서 일본 애니나 보면서 반복되는 자유행위를 하는 거야 인마. 비응신아, 야, 야, 누가 그런 행동을 하냐? 존나 역겹다, 그거는 진짜로. 음침하게 방구석에서 일본 애니나 보고 딸이나 잡는 너가 지금 할 말이냐, 그게? 무슨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 에르메스 백 사주고 나서 그거 1,000만 원짜리니까 오늘은 내가 2만 원 해먹었고 그 계속 뭐 가계부에 쓰는 거야? 와, 돌았다 너. 이상한 새끼네. 바로 쌈배한테 펴줄게요. 형님들. 예. 만약에 나한테 명품 시계를 먼저 사주면 그만큼 해주지. 그만큼 사주지. 근데 나는 선물 많이 받긴 했어. 명품 신발도 선물 받고 뭐 저 반지도 선물 받고 그런 적 많았어. 근데 희한하게 나한테 그렇게 많이 사주고 했던 애들한테는 잘 못해줬던 게 너무 한이 돼. 그래서 이제는 누구 만나면 나한테 해준 만큼 나도 해주고 해주려고. 아이고 우리 또 르니가 또 풍선을 형님 또. 결혼하시면 코박이들 부르실 거죠? 와가지고 깽판 치고 막 잡채 뒤지기 처먹고 가고 그런 짓만 안 하면 되겠어. 와가지고 막 초밥 처먹고 초밥 위에 있는 막 회만 뒤지게 처먹고
그런 거지 같은 식습관, 그런 짓만 안 하면 되겠어. 누가 봐도 창피한 행동, 그런 행동만 안 하면 너네 올 수 있어 내 결혼식에. 인정? 뭐 그런 자리 갖고 밥 개걸스럽게 처먹는 짓거리만 안 하면 그냥 저 뭐야 천지호 빙이 돼가지고 그 지랄만 안 하면은 품위 있게 좀 이렇게 애티튜드를 갖춰주면 갈비찜 내 거 얼마든지 올 수 있지. 결혼식에 팬을 왜 부르냐고? 야, 10년 정도 방송을 하면은 팬들이랑 끈끈한 뭔가가 있어. 방송 오래 한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거야, 이거는. 그럼 끈끈한 게 있지. 얼마나 축하해 주겠어. 내가 결혼한다 그러면은 너네 오라 그러면은 존나 축하해 줄걸 너네가. 나 그런 생각 드는데. 2만원만 내는 새끼들은 개새끼들이지. 똑같이 당할 거야. 2만원만 내는 새끼들은 적어도 10만원씩은 내야지. 가서 육회 존나 싸갈 거라고? 너는 금지. 그 예식장에 그 차디찬 대리석 바닥에다 파일 드라이버로 대가리 꼽아버릴게. 와가지고 그 지랄하면은 천박한 짓거리 하지마. 와가지고 만약에 결혼한다 치면은 알았지? 근데 결혼 할 일이 없을 거야 얘들아. 2021년도 나랑 100% 맞는 여잔 찾기 힘들어. 내가 어느 정도 맞춰야 돼. 아, 집이 좀 춥다. 결혼 안 할 거냐고? 진짜 내 뒷바라지 야무지게 해주는 여자 있으면은 결혼해야지. 전에도 얘기했지만 애매하게 돈 벌 거면은 안 벌고 그냥 내 뒷바라지 해줬으면 좋겠어. 다해? 다해 인연은 아직도 듣고 켜놨네. 받아 이 돌 머가리냐. 받아. 형은 그냥 날프 같은 여자 만나야 결혼 가능할 듯. 풀영상 채널에 다이련 사진 너무 사기 아니냐? 뭐하노? 저 방금 일어났어. 방금 일어났어? 네. 아가리에서 창문 좀 올해 35년 냄새 나겠네. 저 10이세요. 생일부터. 아가리에서 갈치 속전 냄새 나겠네. 네, 형님 평소에 마시잖아요. 뭐라고? 평소에 마시잖아요, 형님은. 너 왜 근데 나한테 형님이라 그래? 그 얘기 존나 듣기 싫은 거 알아? 그럼 뭐라 불러요? 오빠라고 해 그냥. 전 태어나서 오빠라고 불러본 적 없어요. 아, 이거 유소나 병인데? 유소나의 병인데 이거? 너도 그거 있어? 전 진짜 태어나서 오빠로서 인정할 수 있는 사람만 오빠로 부르는? 네. 형님 좀 안 하면 안 돼? 아, 그럼 뭐라 불러? 오빠라고 하라니까? 아, 싫다니까요. 왜? 아, 그냥 그렇게 부르기가 싫어요. 적어도 나한테는? 한남이라고 해봐. 얘 나한테 이미 한남이라고 했어. 맞는 말이잖아요. 아닌데? 내가 어딜 봐서 한남인데? 말해봐.
그냥 전부다. 내가 한남이야? 전부 다 한남이야? 네. 나 내 여자한테는 잘해. 근데요? 그럼 한남이 아니지. 근데 지금 내 여자가 없잖아요. 네가 내 여자 되고 싶잖아. 아, 얼굴이 그러지? 한남 코닉인데 저 계속? 어, 뭐라고? 왜 그러세요? 왜 그러냐고? 너는 항상 이렇게 나를 장경철 대하듯이 대하더라. 어? 아니 저한테 왜 그러시냐고. 네가 확 막 내가 씨발 깡패가 된 수가 있다. 어? 무서워. 내가 뭐가 무서운데? 진짜 나한테 혹시 고백할까봐. 아! 미쳤어? 와, 말을 해도 어떻게 그렇게 하냐 너는? 지금 행복회로 돌리고 있죠. 무슨 행복회로? 아니에요. 다혜야. 네. 내가 그렇게 눈이 낮아 보여? 아니 근무에 저한테 자꾸 집착하시는데요. 내가 언제 너한테 집착했는데? 내가 방송 외적으로 너한테 말 건 적 있어? 네. 뭐라고 하대? 말할 수 없어 그건. 미친년이다 인연아. 개도라 인연이네. 완전 상도라이다 너. 어? 방송이니까 말 안 할게요 그냥. 똥겜주 하려고 했을 때 빼고 내가 너한테 말 걸어갖고 뭐라고 한 적 사적으로 뭐라고 했냐고. 네. 뭐라고 했는데? 말 못한다니까요. 지랄병을 하네 미친년아. 왜 몰아가 사람? 나는 알아. 뭘? 너나 좋아하잖아. 응? 너나 좋아하잖아. 좋아하죠 팬으로서. 아니지. 그 이상으로 지금 좋아지고 있잖아. 맨날 나랑 게임하면서. 그러길 바라는 거 아니에요? 어? 그러길 바라는 거 아니에요? 어 그런 거 아닌데? 네가 날 좋아하는 나도 아닌데? 나도 아닌데? 아 뭐 하는 거야 지금? 뭐가요? 끝까지 갈래? 진짜로? 뭘 끝까지가? 아, 미안해 이제 이 부금 듣고 싶어갖고 개소리 한 거야. 어. 기분 좋게 해줄까? 아 이걸 기분 좋게 해줘. 다혜는 남자친구 없어? 저요? 있는데요. 아 지금 사귄 사람 있어? 네. 뭐, 어 근데 왜 게임할 때 한 번도 전화가 안 와? 오래 사귀어서 그런가? 아 오래 사귀었어? 수직원. 네. 손절할게. 개 같은 년 꺼져 이제. 아. 싸가지 없는 이 남자친구 있었네 2년. 존나 웃겼다 너. 아니 아셨잖아요. 뭐? 아시고 있지 않았어요? 아 진짜 있었어? 네. 얼마나 사귀었는데? 4년. 와 충격적이다. 이게 왜 충격적이야? 뭐 저랑 어떻게 잘해보시려고 하셨어요 혹시? 와 너랑 그 게임한 시간들과 너와 함께한 시간이 좀 아니 애초에 똥겜주 구하는 게 게임 같이 할 사람 구하는 거지 여자친구 구하려고 한 거였어요 그러면? 겸사겸사지 씨발. 딱 찍혔죠? 어쩐지 여자밖에 없더라. 그래 코트형 철... 나도 배신감 든다. 다른 년으로 바꾸자. 그럴까? 다혜야. 네? 잠 얼마나 잤어? 6시간? 내일 또 게임 또 야무지게 또 가자잉? 예? 꺼져 이제. 거지 같네. 어. 남자친구가 있었구나. 근데 저는 여기서 별로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충격 먹었네요. 예. 남친 제조기라고? 그러네. 갑자기 없었던 그 4년의 그 세월이 튀어나와버리네. 조작된 세월이 튀어나와버리네. 조작된 4년. 제가 또 이렇게 또 남자친구 많이 만들죠. 예. 폰 남친. 아. 나는 언제쯤 연애 세포가 올라갈까 얘들아.
나도 연애 세포가 좀 빨리 올라왔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제 좀 나도 새로 좀 시작을 또 하고 할 텐데. 아, 지금은 연애 세포 없어요. 봄 되면 슬슬 올라온다고? 그럴라나? 나는 좀 이 그 무슨 기간이라 그러지? 엘프야? 어? 엘프야? 예? 무슨 기간이라 그러지? 무슨 기간이요? 그 무슨 기간이라 그러지? 집행유예 기간 아니 말고요. 배란기. 하여간에 여러분들 지금 전 좀 예 좀 어느 정도 이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되겠죠. 인방글 올라갔다가 지금 방금 인방글 쳐서 들어가서 봤거든. 개념글 코트 타엑스 그 씹새끼가 로이즈한테 말 싸가졌게 했다며 하면서 그 갑자기 짤 올려놓고 니네가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병신 같은 인방겔 쓰레기 하이에나 거지 버러지 어? 이 호랑 말코 같은 새끼들아 금수 같은 새끼들아 이런 개 날조구를 왜 올릴까? 어? 야 이런 개 날조구를 왜 올릴까 대체? 어? 진짜 어거지로 어떻게든지 떡밥 만들어가지고 병신들 이러니까 펜코에 먹히는 거 아니야 등신들아. 응? 좀 날조와 선동을 하더라도 좀 될 만한 걸로 해라. 될 만한 걸로. 어 젖단계 개념글이야 병신들. 하루하루 인생 갉아먹는 새끼들. 저는 엑시고와 기생충 바퀴벌레 같은 새끼들 언제 뒤지나 몰라. 어? 아 근데 난 요즘 펜코도 안 보긴 해. 왜냐면은 이제 펜코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너무 막 좀 그 쓸데없는 그 BJ들의 그냥 뭐 그냥 아주 사소한 손짓 말투 이런 거 하나하나마저도 그냥 어 그 연예인 아이돌 팬카페 마냥 그렇게 막 올라가고 인기글로 돼 있는 점철돼 있는 걸 보면은 그 인기글 볼 맛이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펜코는 본 지 꽤 됐어요. 제 글이 안 올라오는 걸 떠나갔고 제 글이 올라가도 별로 영양가 없는 글들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예. 이런 부분에서는 뭔가 이제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 펜코도 어떻게 보면 좀 유사 인방겔처럼 변하는 것도 있긴 하죠. 예, 펜코 하시는 분들한테 참 죄송하지만 이 가면 쓴 새끼들이 또 있어요. 예. 제일 혼종이 뭐냐? 인방겔, 펜코 둘 다 하는 새끼들. 어. 인방겔에서는 인방겔에 맞게끔 가면 무도회를 하고 또 다른 가면으로 무슨 경그 가듯이 가면 딱 벗긴 다음에 바로 펜코 들어가가지고 또 펜코에서는 또 펜코에서 또 가면 무도회 하는 새끼들. 진짜 끔찍한 혼종이야. 뒤져야 돼. 그러니까 이제 커뮤니티로 따지면 이제 일베와 오유를 같이 한다고 보면 되는 거지. 도라이 새끼들. 개 씹 혼종들. 어, 뮤턴트들. 그런 극과 극의 어떤 그 성향에서 놀 수 있다라는 게 나는 좀 이제 이해가 안 갑니다. 개인적으로. 바로 썰어 줄게 개새끼들아. 랄보야 썰려 있습니다. 중식도로 야무지게 좀 썰어라. 코트 형님 본인 이야기 어? 아니신가요? 아. 중식도로 어 비룡마냥 야무지게 좀 썰어줘. 알겠습니다. 어 바로 썰어 줄게 개새끼들아. 저 새끼들한테 막 말 조심하는 그런 BJ들도 있어요. 뭐냐면 이제 자기가 혹시라도 인방겔 건들었다가 벌집통 건든 거 마냥 막 쫄아가지고 괜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저 새끼들한테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는 욕을 할 수 있는 거는 뭔가 사건 사고가 안 터져야 돼요. 예.
근데 이러고 얘기하고 나서 얼마 후에 저 사건 사고 터지면 뒤지겠죠 저 새끼들한테. 죽여, 운명이라고 받아들일게. 일단은 무사고 방송으로 지금 계속 저도 하고는 있지만. 형님 지령 내리시는 겁니까? 어? 무슨 지령? 아유, 콧박이들이 저기 가서 하겠냐. 근데 진짜 팬카페가 도움이 많이 되긴 해. 진짜 카페가 도움이 많이 되긴 해요, 정말로. 콧박이들 흑화 안 되고 또 자연스럽게 또 같이 좀 녹아들면서 하나의 커뮤니티가 됐는데. 예. 나도 언제 어느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그 돌뿌리에 넘어져가지고 나락을 갈 수도 있긴 하죠. 근데 저는 이제 그게 한두 번 겪어봐서 그런지 진짜 예 잘못을 안 하고 좀 죄를 안 짓고 살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또 인간이 또 죄를 짓고 살다 보니까 저도 크고 작은 그런 죄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때마다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도록 할게요 저도. 예. 사람이다 보니까 죄를 아예 안 짓고 살 수는 없어요. 예. 여러분들이 모르는 저의 죄도 있겠죠. 알고 싶죠. 안 돼요. 예. 저만의 프라이버시기 때문에. 예. 전과는 내가 불법을 저지른 적은 없어요. 예. 자, 아무튼 간에 하나만 알려줘봐. 일단 신고한다고. 근데 집에 이렇게 그 집에서 방공호 마냥 집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진짜 거의 벙커 마냥 밖에 안 나가고 집에서 이렇게 방송만 하고 먹고 자고 하는데 좀 인생이 심심하기는 해요. 예, 진짜 코로나 때문도 있지만은 춥기도 하고 만날 사람도 없고. 외롭네요. 예, 외롭습니다. 그런 의미로 내일은 코순이 전화데이트 한번 갈게요. 형님 여자 팬 만나러 갈 때 사진보다 달라서 런한 적 있나요? 그런 적은 많았죠. 많았는데 대놓고 말을 못하죠. 근데 이제 방송 핑계를 대면서 집에 돌려보내죠. 예. 내일은 좀 코순이 전화데이트 한번 갈게요. 예. 간만에 좀 새벽에 내일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자, 아무튼 저는 여러분들 4시 이제 5시가 다 돼가는데 벌써 6시간 방송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올 초에 또 풍선 이렇게 많이 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고 여기서 좀 인사를 좀 이제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네, 오늘 거의 뭐 소통과 이바구를 많이 터는 방송이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녁에 뵐게요. 저녁 11시에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뭔 일 있거나 그럼 바로 공지 띄우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시고 새해에는 좀 뭔가 여러분들 진짜 이루시는 바 다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항상 부족한 저를 봐주셔서 인사드릴게요. 안녕.